당과 야당 비판 일색이었습니다. 공감님이 결여된 사전. 그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재신임과 경선 중에서 경선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와 또 경선에 출마하신다면 어떻게 당을 이끄실 것인지 원내 사령탑으로서. 뭐 오늘부터 보면 대략 그 12월 10일이 이제 현재 원내대표의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니까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당의 당헌에 보면은 이제 원내대표 임기는 1년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원내대표를 선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다만 이제 그 당헌 62조에 따르면 그 국회의원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이제 임기 만료일까지 의원총회 결의를 거쳐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예외 조항이 있는데 원칙은 어쨌든 1년으로 하고 그때 되면 새로 이제 그 원내대표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원칙으로 가서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게 좀 맞다. 더구나 이제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뭐 몇 달 이렇게 하는 경우 평상적인 상황에서는 뭐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내년 그 4월 달에 총선이 있고 또 그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마 그때 12월 10일 지나고 나면은 아직도 선거법이라든지 그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중요한 법들을 처리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. 더구나 이제 이게 그 총선은 우리가 그 공천도 잘해야 되고 또 당선도 많이 시켜서 제1당으로 복귀를 해서 2022년에 정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비록 4, 5개월이지만 그게 남아있는데 그게 그 시간의 어떤 그 비중으로 봐서는 4년, 5년 정도의 비중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. 달, 실질 그 칼렌더로 보면은 4개월, 5개월밖에 안 되지만 그 시간의 비중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4년, 5년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이라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는 좀 당이 좀 분위기도 좀 바꾸고 또 우리 당에 필요한 게 이제 패스트 트랙에 올려 있는 그 법안을 그럼 정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. 또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 패스트 트랙 때문에 지난번에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냐.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, 마지막에는 총선으로 이제 그 피날레를 장식하도록 되어 있는데,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는 당이 좀 분위기를 좀 바꾸면서 그 협상력과 또 경험과 경륜을 가진 분들이 당 원내 지도부를 좀 구성해 주는 게 맞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아직 뭐 시간이 한 달 정도 이상 남아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도 이제 사선 중진 의원으로서 이제 그 특히 이제 행정부 장관으로서 경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데 저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있다면은 그것을 굳이 마저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. 김태흠 의원 기자회견을 열고 하신 말씀인데 영남권이나 또 서울 강남 3부 등의 지역구를 출신으로 하시는 3선 이상의 의원님들은 용퇴나 아니면 수도권 험지로 출마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부산 출신의 4선 중진 의원이신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 이 자리가 그렇게 시간이 많아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우리 당이 내년 그 공천에 관련해서 어떤 그 인재 영입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이제 그 소위 말해 이제 물갈이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뭐 동의도 하고 그 방향성이 틀린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어느 지역을 특정을 하고 또 몇 선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과연 적절했는지 더구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본인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선 의원으로서 다양한 경험과 의정 활동 그다음에 또 최고위원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럼 그
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먼저 그 이야기해야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김태흠 의원의 어제 그 기자회견을 계기로 해서 우리 당이 좀 민심이 바라고 있는 그런 혁신 또 단행을 하고 인재 영입도 하면서 자기 총선 승리를 위한 그 기반을 다져주기다는 그런 면에서는 그 어쨌든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. 근데 그거를 어느 특정 지역을 찍어서 또 몇 선 이상 또 본인이 거취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유감을 표명합니다. 예.